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진리에 쏟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하여 저희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몸이 아파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심과 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심과 주님의 거룩하신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두에게 주의 거룩하심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 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처럼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를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언급하시고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사용하신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6장 7절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뭘까요? 같은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아는 것과 기록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죠. 새 언약은 기록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과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의 위치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된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순종의 요소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의 본질이요,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 하나하지 않나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둔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품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거는 죄로 변질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고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빠르고, 또 순수하고, 온전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에 의해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거짓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 사단이 속이는 장면, 속이는 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죄를 테이크하지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본성들과 변질된 생각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속에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테이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요. 마침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언약. 이것을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언약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비준함으로써 비로소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옛 언약과 조금 다른 임시적인 옛 언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제도와 함께 주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것은 완전하게 폐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비준된 이 임시적인 언약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짐승이 계속해서 죽었죠? 이 짐승이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새 언약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시작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 속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새 마음,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 이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게 그분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설명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시는 그분의 율법, 그분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었고, 또 아브라함이 지켰었고,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 지켰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지켰어요. 이것을 시내산에 와서 돌비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이 돌비에 기록해 주신 이 계명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갈수 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언약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갑니다. 이 교과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이제 후대 사람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아 때부터 계속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에덴 동산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 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언약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든 언약, 이런 언약이 오늘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거죠. 새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즉 분명한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이 언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서 또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이 있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